안녕하세요. 이나 오리엔탈 모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하면 떠오르는 AC 모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과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 모터를 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발열입니다.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지 못한 일부 에너지는 손실이 되어 대기 중에 열로 방출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AC 모터에서는 발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편은 모터 코일의 절연 등급으로 이나 오리엔탈 모터 AC 모터의 절연 등급은 B종 또는 E종입니다. 코일은 모터 내부에 있기 때문에 직접 온도를 측정할 수 없어 모터 케이스의 온도로 코일 온도를 추정합니다. 실제 모터 케이스의 온도는 코일의 최대 허용 온도에서 코일과 모터 케이스 간의 최대 온도 차를 뺀 값이 됩니다. 코일과 모터 케이스 간의 최대 온도 차는 이나 오리엔탈 모터 기준 30도이고 절연 등급이 B종인 제품으로 예를 들어보면 모터 케이스 허용 온도는 100도가 됩니다. 때문에 모터 케이스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면 모터 내부의 코일은 130도 이상이 되고 코일은 소손되어 모터가 파손됩니다. 그래서 일부 AC 모터 내부에는 코일 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터 소손 보호장치에는 서멀 프로텍터와 임피던스 프로텍터가 있습니다. 그럼 두 장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멀 프로텍터는 모터 내부의 온도를 감지하여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바이메탈의 원리를 이용하여 접점을 개방하고 모터는 정지합니다. 또한 일정한 온도 이하가 되었을 땐 반대로 동작하여 접점이 붙고 모터는 다시 구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임피던스 프로텍터는 모터 건선의 저항을 크게 설계해 모터의 일정 전류 이상 인가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때문에 모터는 허용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멀 프로텍터는 물리적으로, 임피던스 프로텍터는 전기적으로 동작한다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AC 모터가 뜨거워지는 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용량에 맞지 않는 콘덴서 연결, 과부하 발생, 고온의 환경에서의 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량에 맞지 않는 콘덴서 연결 시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용량 콘덴서를 사용한 모터가 더 빨리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결국 모터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파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운전 시 에너지 손실이 적은 것을 고효율이라고 하는데 이나 오리엔탈 모터에서는 발열이 적은 고효율 AC 모터 K2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고효율 K2 시리즈와 구타입 K 시리즈를 동일한 조건, 동일한 용량의 모터로 발열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제품의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C 모터의 발열 문제는 모터의 운전 시간 제한과 수명에 큰 영향을 줍니다. K2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